여호와의 심판 날인데 새로운 때가 오는 거예요. 오늘 무슨 말씀을 잘 들어봐요. 네. 오늘은 말씀 선집 제53권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네. 제목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이상세계. 네, 이 말씀은 1972년 2월 4일 금요일에 미국 뉴욕의 링컨센터에서 주신 말씀입니다. 미국 7대 도시 순회 공개 강연 때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저녁에도 56년 미국을 떠나기 위한 준비하는 때예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서양 세계의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말씀 아니요 말씀과 다 이루어서요. 이제는 새로운 세계의 건설과 새로운 것의 뜻을 자기들이 지고 책임 완수할 때예요. 부모님의 아버님의 꿈은 꿈을 실천한 것이 어머님이 실천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요. 부모가 실천한 꿈을 완성한다면 자녀들이 그 꿈을 그 이상을 자기들이 꿈으로 실천할 수 있는 시대가 바뀌는 새 시대 다락이 없던 번호는 세계의 꿈이 실현할 때 얼마나 엄숙하고 긴장한 시간입니다. 선생님이 이날까지 올 때는 거죠. 함부로 지내지 않으세요. 전부 다 역사를 타진하고 현재 입장에 서 있는 자의 실천 가치 기준이 어느 기준에 있느냐는 문제를 정상으로 고심하며 소위 만물의 날, 53년 된 만물의 날, 52년 된 만물의 날, 이건 역사적인 한국에서 동양세계에서 서양세계에 출발한 날입니다. 그 기록날인 걸 알고 들어봐요. 무슨 말씀인데. 예. 오늘 여러분과 같이 생각하려고 하는 제목은 하나님과 인간을 위한 이상세계 또는 통일세계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세계에 살고 있는 인류는 누구나 마음으로 하나의 세계가 되었으면 혹은 이상세계가 되었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지금 이때에 있어서는 그럴 수 있는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것이 우리 인류 앞에 슬픔이 아닐 수 없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 인간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러한 이상세계 또는 하나의 세계를 바랄 것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바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의 세계요 이상세계라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 계시면 기필코 그러한 세계를 이루어 놓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기필코 이 일만은 성사하지 않으면 안 될 일로 생각할 것입니다. 인간은 그 누구나 평화의 세계를 바라고 하나의 세계를 바라지만 이 세계 그냥 그대로는 하나를 이룰 수 없다고 다 자인하고 있습니다. 민주세계는 민주세계대로 공산세계는 공산세계대로 자기가 주장하는 입장에서 세계를 하나로 만들었으면 하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세계 앞에 공산세계가 합할 수 있느냐 혹은 공산세계 앞에 민주세계가 합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두고 볼 때 이것은 지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민주세계는 하나의 신을 숭상하는 반면 공산세계는 신이고 무엇이고 없다고 하면서 물질을 숭상하는 사상이 되어 있습니다. 공산세계가 물질을 숭상하더라도 신이 있다고 한다면 가망성이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신이 없다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물론자들이 신이 없다고 한다면 있는 신 앞에 원수가 누구냐면 신이 없다고 하는 공산주의자, 즉 유물론자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이 싸움이 계속되는 한 하나의 세계 혹은 평화의 이상세계는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계를 중심삼고 통일을 모색하고 이상세계를 모색하기 전에 한 국가를 중심삼고 우리나라는 통일된 나라요 이상세계를 대신할 수 있는 나라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통일된 세계가 있기 전에
통일된 나라가 있어야 되고 통일된 나라가 있기 전에 통일된 종족, 통일된 종족이 있기 전에 통일된 가정, 통일된 가정이 있기 전에 통일된 개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 통일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이 세계는 결과의 세계인 고로 그 결과의 세계에서부터 할 것이 아니라 원인이 되는 개개인을 중심 삼고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 여기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개인은 상반되는 두 가지 목적의 방향을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음은 선한 곳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몸뚱이는 그 반대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마음과 몸이 합해져서 되어진 나인데 이 둘이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개인, 즉 그러한 남자와 그러한 여자가 합하면 가정이 됩니다. 그런데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두 부부가 만나면 네 사람의 형이 벌어져 별개의 다른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만일 한 가정에 여덟 식구가 있으면 그 여덟 식구는 상반된 열여섯 식구와 같은 방향을 가진 가정이 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의 가정을 중심 삼고 볼 때 가정 가정끼리 상반된 입장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시족이면 시족, 종족이면 종족, 민족이면 민족, 국가면 국가, 세계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마운 것은 수백 갈래, 수천 갈래로 갈라지지 아니하고 크게 두 개로 갈라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계시면 이러한 인간들을 그냥 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모르는 역사의 배후에서 활동에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반면 우리 인간을 악으로 몰아놓은 사탄이 있다면 그 사탄도 하나님이 끌어가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끌려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아무리 반대하는 사탄이 있다 하더라도 사탄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세워놓은 원칙을 반대하고 나설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것입니다. 옳은 것은 하나님이 관리하는 것이요 나쁜 것은 사탄이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과 사탄의 싸움의 결과가 어디에 미쳐지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계에도 물론 그렇겠지만 우리 개인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악의 모체가 될 수도 있고 선의 모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즉 사람은 선의 출발지가 되는 동시에 악의 출발지도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두 사람이요 한 사람이요? 에? 나가 누구야? 하나가도 안 됩니다. 가정을 대신하고 종족을 대신하고 전통 앞에 핏줄이 연결되어야 돼. 핏줄. 브라더리 이네지. 미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 앞에 Western world and people did not know that how much important thing my life, my race, my idea. 그게 경선이 돼 있어. 세계라는 것이 없어. 하나의 땅이 없다고. 어? Now, the, now, wasn't, but did not have, was important thing is of human life of our world. And now cannot take that kind of concept. This heaven and earth. I have to have that kind of concept. Cannot any European people, cannot any heaven and world people did not know that. This is my, not my nation, my country, my world. 그런 말한 그런 세계 사람들은 어두운 민족이야. 백 칠족이 합해가지고 이루어온 아메리카. 아메리카, 어? 뭐냐면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1등을 하지. 무슨 차? 달리는 차. 어? 그 온도와 추위에 있어서 이걸 쌓아가지고 움직이는 것은 속도입니다. 속도. 어?
차원이 1차원, 2차원,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내 개인 차원과 가정 차원은 달라. 개인은 혼자지만 가정은 개인만이 아니야. 개인 시대, 가정 시대, 종족, 종족이야. 그러면 미국에도 몇 개 민족이 들어가 있어요? 세 개가. 수십만 혈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혈족에 있어서 개인을 대표하고 가정을 대표하고 종족을 대표할 수 있는 나라의 책임을 하는 나라는 없어. 다 해체가 돼. 제멋대로 해, 제멋대로. 여기 온 사람도 그래요. 오늘 저 한국이 무슨 뭐 조국 방법이니 무슨 뭐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참부모의 날, 참부모의 추구야. 참부모가 누구야? 꿈에도 생각지 않아서 참부모가 우리나라를 구해주는 미국의 대통령이지. 미국의 대통령이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한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미국 대통령에도 하나의 땅을 준 상권 단어 이상 올라간 미국 대통령, 미국의 아들도 할 말이도 없어. 뭐 선진국가? 선진국가가 뭐 선진국가야? 선진국가야 모가지를 매가지 끌고 가는 사람이 선진국가야. 그걸 볼 때 하나님이 하나의 땅은 모가지며 끌고 가는 그런 미군이 세계를 구할 수 있는 나라, 세계의 대표에 있는 개인 종족 문제에서 초국가 세계적인 민족이라고 생각해서 한 사람도 없어. 미국 사람도 미국 이 자체가 안 된다는 거 알아. 응? 왜? 소학교를 세우지, 시원을 세웠고 소학교를 세우면 미국 나라의 말만이 아니야. 그 소학교를 세운 그때는 영국 나라도 들어와 있고 구라파 세계가 들어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아시아까지 싸움을 이겨가지고 있다고 채비하고 있는 그런 자라요. 어느 나라의 한 사람도 미국을 차버리고 미국을 없애버릴 때는 없습니다. 미국이 빨리 우리 말단 단계에 있는 지역갈 백성까지도 교육을 완결시키고 훈련을 완결시키고 전부 다 하나의 같이 하나님의 백성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하는 뜻이라는 꿈에도 못 가져서 이 똥 깨새기더라. 먹는 것밖에 몰랐어. 먹는 거. 뭐? 어디 가든 해?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어? 뭐야?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뭐야? 어? 친구, 그게 뭐야? 가정, 그거밖에 없습니다. 먹기 좋아하는 사람, 친구 좋아하는 사람, 가정만을 좋아하는 사람이 나라를 생각 못해요. 에? 나라를 위해서 생각하면 다 가정까지 헤쳐가요. 저 미국 개인주의래, 개인주의. 부피, 세천지, 노드로 넘겨주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꿈이 이루어지거든. 정성을 합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루는 너들도 마찬가지야. 부모님이 정성 드린 거 마찬가지로. 너희는 10배 이상, 100배 이상, 뭐야? 억조 경해 4시대의 발전 과정을 3차원 시대를 밟아치고 4차원 시대를 경해 해논까지 맞춰야 되고 다 끝납니다. 여기 다 있어요. 다 있다는 거예요. 천일국을 2001년 10월 3일이 무엇이냐 하면 말이요. 세계 통일국 개천절.
세계 모든 나라들의 하늘나라에 입주하는 날이야 이게. 세계 통일국 개천절이 2001년 10월 3일 2월 10월 달에 비로소 참부모의 가정과 너희들의 가정이 같이 2100년을 타고 넘어가시고 같이 축복받는 거예요. 하지만 뭐라? 옥새를 받아. 옥새. 나라의 열쇠요. 옥새 없습니다. 어? 옥새 여기 다 준비해. 대한민국 역사, 획스 역사, 그 다음에 일본 나라 역사, 아담 해와, 그 다음에 천사장 나라 역사, 누시우 나라, 일본 역사, 그 다음에 중국 역사예요. 중국에 있는 유명한 나라의 책임자들이 와서 옥새를 갖다가 이미 바친 예석이 다 끝났습니다. 400, 4천, 300년, 4천, 43개국이, 180개국이, 210개 나라 이상이 자기 나라의 국세를 다 철수해버렸어요. 알겠어요? 그것이 다 지나갔어요. 다시 국세가 없어, 국세가. 통일세계 국세, 2011년, 2001년 10월 13일이 세계 통일국이 되는 거예요. 통일의 나라 되는 거기에 개천자 하나, 땅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건 한국밖에 없어. 누가 참부모 되냐면 통일교 문선열이라는 사람이 참부모가 되고 천지인 참부모 적자가 실체맞습니다. 전력 몇 년이에요? 전력 2000 10월 2010년 5월에 그거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지나갔는데 남는 것은 통일국 선생님의 12년 생일날이 다 마친 날 지내갔습니다. 다 끝났어요. 그러면 한국 나라 옥새 물론 있지요. 선생님이 되면 일본 나라 옥새 물론 있지요. 그다음은 누설나라도 중공의 대표 국가 이름 되는 사람이 그 나라의 옥새를 나한테 다 해서 다 들어와 있어요. 그건 한꺼번에 없어버리고 10월 3일 여기에 10월 3일 옥새를 빌어서 옥새가 하나지 둘이 아닙니다. 통일천하가 될 수 있는 준비는 다 끝나가져가지고 이제는 옥새를 같이 받기 위해서 옥새는 전 국민이 전체가 아버지부터 가정 전체가 옥새를 받았으니 통일가의 영계의 몽고족 북쪽에서 남쪽 가라든 뚜껑대 그걸 같이 와가지고 72억이 옥새를 같이 참부모에 완성하도록 참부모 같은 것이 한국 사람 문선영이가 거짓부모 옥새를 못 만들었어. 용기육구를 통일 못했어. 얘는 통일 다 끝났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옥새 받은 나라에 태어났으니 조국광국이야. 2001년 10월 13일이
잃어버린 것이 여기에 하나님의 최종 섭리 목적다 이랬다. 그 너희들도 이제 다시 와서 축복받음으로 한 가지도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빠진 날은 없어졌어. 없어집니다. 네 재산, 자기 소유권, 자기 명예, 나라에 전부 다 없어버리고 누구 타락한 참부모의 자리를 완성 못한 내 부른문이 누시열의 피줄을 소개해가지고 그걸 밝혀가지고 이 피줄을 내부름 무시 뭉겨버리는 거예요. 참부모 됐기 때문에 뭉겨버립니다. 참부모 그랬대요. 천지인 참부모, 천지인 참부모 정착 실체 말씀이 현록 2010년 5월 20일 다 끝나 지나갔어요. 봤어요. 알겠어요? 네? 조국 당의 승리의 패권은 승리의 기름날을 모르는 사람 없어지는 겁니다. 모르니까 없어. 내 앞에는 소유권 듯이 나라 자체도 없고 쓸 자리도 없는 겁니다. 다 끝났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내 마음속에 놓지 않아. 여러분은 결혼도 선생님 비밀 다 그렇게 줬습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이렇게 맞춰야 되고 이렇게 되었으면 이외에서는 있으면 선생님도 이렇게 맞출 때가 왔다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결혼 문제는 꿈을 깊숙할 필요 없습니다. 여자가 선에 올라갔으면 남편은 반드시 왼손이 와서 여자를 덮어요. 내가 여자 해방왕이요 타락한 세계왕이니 이렇게 됐던 걸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남자가 깔렸던 것이 이제는 타서 엉망세. 여기에 천년만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생명의 희열만이 충만하게 돼요. 엉망세 5월 단호 끝이 없습니다. 5월 단은 빛이 여기에 비치니 기름자가 없어요. 12년 5월 5일 6일 흔한 것을 계속하면 영원한 부모님의 조국이요 우리의 조국이요 세계의 조국이요 하나님의 조국이 안 했으면 다 이루었어요. 다 끝났습니다. 끝나지 않은 게 어디 있어? 아? 늘 소원성취 안 들고 어디 있어? 미비한 것이 없게끔 그 나라 외, 나라 가정 외환입니다. 나라 위에 서서 내가 지켜. 안 지킨 나라 지켜쳐버립니다. 6개국 387개국이 보고하기 때문에 숨길 수 없어요. 다 드러납니다. 깨끗한 조국 광복의 세계 문용명 선생님의 승리의 패권적 축복받은 나라까지도 구원해서 4차원, 7차원 몇 만 3천 개, 1억 3천 개 억조 경해의 3천 경해까지 해방을 주는 죄는 말도 생각하지 말아요. 다 됐지요? 네. 나 너는 이제 이거 다 이루세요. 연필 다리가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부모님 완성했기 때문에 축복받은 가정들 앞에 이것을 이렇게 줘요. 받으시옵소서. 쌍수를 위해서 박수하고 하늘 박수하고
내 마음속에 몸 97세 플러스 117세 이상을 극복할 수 있는 승리의 패고 누가 막을 도리 없습니다. 다 끝났다. 사탄 없어. 오늘 아침에 훈덕에 잘 참석했죠? 예. 그거 알고 가라. 믿고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청산하라고. 너 재산, 너 갖고 있는 것이 도둑질한 도둑 물건이야. 장애물입니다. 갚아야 돼요. 너들 이름은? 부모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심판하고 위아래 없습니다. 통일이에요. 밤에나 낮이나 사방 전이 구대에 공터가 없어. 통일의 왕터지. 어디든지 묻을 수 있어. 나라 공동묘지가 없어요. 선생님이 어디 묻히든 그것이 따라 그 나라 연결해 한국을 넘어서 태평 세계 378개국을 넘어가지 가지고 무덤을 묻더라도 누가 막을 자 없습니다. 그가 묻고 싶은 사람 국경이 우리나라니까 마음대로 하죠. 또 살고 싶은 것도 입적도 몇백 번 몇천 번 이사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빨리 발전해라. 부모님이 남기신 발자국들을 내가 다 받고 지내갔더니 며칠른 것을 해도 이 땅에 있어가지고 살다가 전화를 온 것 같다. 오케이. 에브리팅. 퍼미티드 에브리 올 크리에이처 월드팅. 파르드 비하인드. 애프터 댓 리버레이션 넷. 프릴리 컨티니어리 라이브 포레바 월로 수는 리빙 온더웨이 딱 나라. 이 간판 될 자 없습니다. 참부모 이름만 되면 만사용통.